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슬로스 해커스 메모리 컴플리트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 주인공 이 게임 캐릭터죠. 이 케이스케라는 녀석인데 이 녀석은 이제 자신의 아이디를 해킹당해서 해킹당한 아이디를 찾기 위해서 해커팀에 들어온 녀석입니다. 결국은 이제 자신의 아이디를 찾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모험이라고 해야 되나? 수사라고 해야 되나? 자신의 아이디를 찾기 위한 행동들을 하는 게 이 게임의 이제 메인 줄기였는데 저번 시간에 제 아이디를 훔쳐간 해커를 해치우고요. 아이디를 되찾진 못했습니다. 그 녀석이 아이디를 팔아버려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자신의 아이디를 찾기 위해 해커팀에 들어왔고 친한 해커팀이랑 친한 경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경찰이 얘 아이디를 찾아주진 않았고요. 내가 열심히 뛰었고요. 해커는 찾았지만 아이디 못 찾은 굉장히 불쌍한 상황이죠. 저번 시간에 레벨업을 잔뜩 해놓고 껐었는데 방종을 하고 레벨업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근데 이 세팅이 맞을 겁니다. 레벨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래티넘 워메몬도 만들어놨고요. 군사의 USB도 6개인 몇 개지? 10개인가 모아놨습니다. 이런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요. 황금 아르마모는 대신 뭘로 진화시키려고 내가 만든 걸까요? 아는 사람 있나요? 나 얘를 왜 데리고 있는 거죠? 운석모네. 운석모네. 아르마딜로 진화. 돌멩이. 아! 운석문 궁극체가 이런 거야? 아... 실망입니다. 시스터몬 블랑. 시스터몬 저기 있는 애들이죠. 여기 얘를 진화시킬 수 있게끔 스펙 올려놨습니다. 가자. 뭘로 진화하는 거야? 아 각성이네. 그냥 각성이네. 여기서 또 진화되나? 진화 안 되고요. 스펙이나 좀 볼까요? 이렇게 디지몬의 성능을 보는 게 진정한 재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로 하죠. 아 이거 한 번에 안 내려가지네. 끝으로 찍어도. 시스터몬 어딨어? 어 뭐야. 프로젝트 웨이브 각성. 별게 다 있네. 최대까지 올리면은 마법 데미지가 255, 스피드가 224. 굉장히 빠르네요. 체력도 나쁘지 않죠. 1700이면은 뭐 당연히 이제 높은 건 아니지만 홀리 스티그마 받는 데미지가 10% 경감합니다. 소유 메모리는 18이고 장비 슬롯 2개. 무난하죠? 퇴화시키기 전에 스킬 정도는 보고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랩 진화랑 퇴화를 막 시켜서 우리 디지몬들의 재능을 엄청나게 올려놨습니다. 197, 169, 177 다 올려놨고요. 아, 얘는 별로 좀 적네. 기대가 제일 안 되는 실피드몬부터 진화시켜보자. 실피드몬. 얘는 이제 황제드라몬처럼 합체한 상태에서 진화를 하는 거죠. 실피드몬은 발키리몬이 됩니다. 지능형이네? 아닌가? 지능이 100이네. 그리고 스피드가 111. 지능을 제가 엄청 올려놨네요. 군사의 USB 끼고 있죠. 속성은 바람이고 종족이 풀입니다. 굉장히 쓰기 좋은 종족이죠. 스킬은 펜릴소드. 적 한 체에게 물속성의 130 물리공격. 10% 확률 즉사시키며 바람 빛속성 스킬 데미지가 10% 증가한다. 근데 정작 때리는 거는 물. 15% 즉사가 있고 데미지 130이면 무난하죠. 아 생각보다 별론데? 근데 물리공격이야? 아니 물리공격이면 안되지. 아 소닉보이도 써야겠다. 소닉보이도 10% 보너스 받으면 나쁘지 않네요 데미지. 아 소닉보이드가 더 세겠네 얘는 당연하게. 아 지금 얘는 진화 망한 것 같은데? 스킬이나 보는 걸로 하고 너도 스킬 좀 보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아 90의 마법공격. 성숙기 데미지네요. 다음 턴까지 받는 데미지를 무효하고 아군 전체 이 모든 상태 이상을 방어한다. 와 이건 되게 좋다. 되게 좋아 보인다 이거는. 운석몬은 뭐 있어? 아 운석몬
코스모 플래시 적 전체 75의 마법 공격. 야 괜찮네요. 나쁘지 않죠. 땅속성 스킬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땅속성 없고요. 공격 사이버 드라몬과 메가로 그라몬 진화시키겠습니다. 사이버 드라몬 먼저 하죠. 알파몬. 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죠? 검은색 화면. 알파몬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 훈련을 시켰습니다. 특훈을. 건담. 아무리 봐도 건담이야. 백신 속성 무. 궁극체 소비 메모리 22. 보통보다 높네요. 아이템 하나밖에 못 끼나 보다. 적 한 체에게 150의 물리 공격. 150 고정이고요. 로얄라이츠에게 주는 데미지가 50% 증가한다. 아 이런 것도 있네. 별 쓸모 없죠? 로얄라이츠가 지금 안 나왔죠? 한 마리도? 고고한 은자라고 합니다. 디지털라이저 소울. 적 전체에게 무속성의 95 마법 공격을 한다. 5% 확률씩 쓰지. 와 이건 너무 좋다. 아 그 정도 아닌가? 아 괜찮네. 마법 공격에서 95면은 이제 딱 블랙 오그레이몬 100이었죠. 물리 100. 이것보다 약간 좋은 것 같네요. 10정도 그러니까 한 5. 아, 너무 이상하게 계산하는데 어찌됐건 뭐 좋은 것 같다는 거. 5% 확률로 즉사 뭐 안 터지겠다는 거죠. 미묘한데 능력치를 좀 봐야겠습니다.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지능 훈련을 시켰어요. 힘들게. 나 캐논 뺄걸. 자 참고로 메가로 그라움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능 훈련 시켰는데 너무 킹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사실 진화시키고 좀 지나서 제가 좀 기억을 잃었는데 그래도 기억이 좀 나긴 하네요. 어딨었죠? 얘는 주니어고 진짜 킹파먼 어딨어? 내가 못 찾는 거죠? 안 나온 게. 아 얘는 DLC에서 추가된 애인가 보다.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위에 있나? 알파몬 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오늘 좀 못 찾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그 내가 뭘로 진화시켰지? 얘는? 사이버 드라몬으로 진화시켰죠? 사이버 드라몬을 찾자 그럼. 사이버 드라몬 진화 전이 뭐였지? 부이몬. 여기 있다. 볼까? 1880에 데미지 212. 데미지랑 지능이랑 똑같네요. 방어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체력이 좀 낮고 속도도 좀 낮네요. 많이. 아 미묘한데?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지능을 줬는데 뭐 일단은 기술 데미지가 지능이긴 합니다. 지능 수치가 오히려 더 높죠. 지금 올려놓은 훈련치는. 그냥 쌍두형으로 쓰면 되겠다. 자 다음은 듀크몬. 아, 이 사이버 메탈화된 공룡이죠? 메가로 그라우몬.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아토믹 블래스터로 250 데미지. 하지만 이제 파괴 강선처럼 다음부터 쉬게 됩니다. 엑셀 부스터를 쓰고 쓰면 500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은 지능을 30을 추가를 해서 진화 조건을 겨우 맞췄습니다. 아유. 너 좀 싫었어. 얘는 재능 40이면 만들어? 이런 게 있구나. 물론 이걸로 할 거지만 얘는 바이러스인데 빛이네요. 그쵸? 속성이. 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얘가 사유원인가 보다. 조건이 좀 덜하네. 듀크먼. 재능 200 딱 떨어졌고요. 기본 능력치는 잘 모르겠다. 로얄 세이버. 올라운더 공격력 방어력 지력 민첩이 5% 증가한다. 로얄 세이버 비속성 데미지 140의 물리공격으로 50% 확률을 자신의 방어력 10% 올린다 라고 합니다. 괜찮네요. 데미지가 좀 떨어지는게 좀 아쉬운데. 소비 메모리 22고요. 파이널 엘리시온. 필중이 좋네. 자신의 스테이더스 다운을 해제한다. 이거 괜찮네요. 비속성 위력에 115의 마법공격. 아 좀 미묘한데 너 좀 많이 미묘한 것 같은데. 로얄 세이버 쓸 것 같은데. 아 나는 250 그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일단 데려가겠습니다. 어디 보자. 스펙 좀 볼까? 알파몬이 센가 듀크몬이 센가?
나 대체 뭘 찾고 있는 거지? 하, 듀쿠먼 솔직히 별로다. 체력은 2025로 굉장히 높네요. 방어력은 203이고 알파몬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낮죠. 근데 이제 방어력 올라가는 게 10%를 받으니까 사실상 이제 터진다고 생각하면 두 번 치면은 방어력은 같고요. 공격력이랑 지능은 더 낫네요. 하지만 속도가 30가량 더 빠릅니다. SP도 조금 더 높고요. SP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체력이랑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좀 더 높다는 거. 방어력은 좀 제외시켜도 되겠다. 일단 때리긴 할 테니까 속도가 빠르면은. 아, 좀 미묘하죠? 이게 미묘한 애들만 있지? 나름 고생을 진화시킨 건데, 아, 이 스토리 오늘 갈 거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기술 세팅도 좀 바꿔줄까? 아, 겉보기엔 겁나 세 보이죠? 워그레이몬, 블랙 워그레이몬이 진짜 센 녀석이었어. 진짜 센 녀석이었어. 아, 너희도 하나고. 너가 세 개라서 정말 다행이다. 레벨업 할 때 군사 USB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다 갖고 있네요, 군사 USB. 하나. 아, 미묘해. 너무 미묘해. 메모리가 이게 돼, 근데? 어, 좀 아슬아슬했네. 8 남았네요. 어, 근데 알파몬 체력이 왜 이렇게 높죠? 아, 내가 알파몬 체력 올렸구나. 자, 그러면은 어, 생소한 녀석들이랑 같이 가볼까요?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였을 겁니다. 바랄라스고. 얘가 바랄라 서버 완전 늦어버렸어. 다른 해커들은 이미 공략을 시작했어. 서둘러 치토세와 류지를 찾자. 아, 잠깐만요. 나 확인을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듀쿠몬이 뭐 모드 체인지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제가 한창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듀크림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한창 하는 이제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3가 어제를 기점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났습니다. 접속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저도 게임이 망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듀쿠몬. 오, 있어 있어? 있네? 와, 진화 조건이 제일 까다로워요. 저번에 그 황제 드라몬 하얀색으로 변한 거 있잖아요. 그 녀석이 레벨이 70이었죠. 와, 이런 게 있구나. 한 번 더 진화하면 엄청 셀 것 같은데? 어, 공격력 지력 다 넘죠? 조건 만렙 찍으면은 190까지 올라가니까 방어력도 당연히 넘고요. 200까지 올라가고 진화 레벨업 하면 되네. 아, 살짝 기대됩니다. 갑자기 기대치 확 올라갔죠? 아, 가볼까? 미래가 있다면, 기대값이 있다면 믿어보겠네. 이 녀석 혼내줘야겠어. 레벨 1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고 있겠습니다. 배제 프로그램 기동. 질 것 같은데? 아니겠지? 직사는 안 터질 것 같으니까 보이드 치겠습니다. 아, 너무 작다. 얘는 그냥 소년이야. 아, 나 이 모션 볼걸. 자, 성검 그레이 달파. 얘는 주니어로 내가 썼었죠. 이제 사이버슬로스에서 쿄코의 정치였죠. 저런 식으로 때리네요. 뭐죠? 어, 로얄 세이버. 아, 얘는 그 많이 본 것 같다. 뭔가 그 디지몬 링크즈에서 서비스 종료된 게임 펜릴소드 보조 모션. 야, 제일 멋있는데? 어, 제일 멋있고요. 어, 좀 미묘하다. 근데 지능을 내가 올려버려서. 이것도 하나 보죠. 이거 보다가 지는 거 아니야? 띠띠띠띠띠. 아, 굉장히 구립니다. 파이널 엘레시언. 잠깐만, 잠깐만.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데미지 많이 위험한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로. 어떡하죠? 그레이드 알파 진지하게 때립니다. 애초에 진지하고 뭐고 기술 폭이 넓지가 않네. 근데 듀쿠몬이 훨씬 멋있는 것 같다. 나는 듀쿠몬이 뭔가 좀 깔끔하네요. 디자인이 방패랑 창을 들었다는 게 든든하죠? 방패를 들어야지 안정감이 있다는 거. 아 제발 때리지 말고 넘겨줘 그냥. 아 제발. 잠깐만 잠깐만. 와 독한 놈. 아 메디컬 스프레이 쓰게 하는 거야? 아 하나밖에 하지만 DX가 많죠? 아 저렇게 한 대 맞고 이렇게 갈 정도면 안 돼. 로얄 세이버, 로얄 세이버가 더 세네요 지금은. 네, 공격력을 많이 올려놔서. 아 쌍두형은 뭔가 매력이 없어. 막 전사를 하면서 마법사도 하고 뭐 이러면 여러가지 스킬을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 게임은 그런 형식이 아니니까 그냥 독만 되고 있어. 시스템 업데이트. 근데 듀쿤만 지나면은 오메가온보다 센 건가요? 얘도 로얄라이츠인데 듀쿠몬인 상태로 로얄라이츠인데 진화를 한단 말이야? 와 놀랍게도 발키리몬이 에이스입니다. 별로 안 센 것 같은 발키리몬이 성검으로 패주고요. 아 로얄 세이버 마무리. 아이템이라도 많이 끼게 해주지. 좀 구리네. 아 능지 팍팍 올라갑니다. 너무 완전체면서 뭐 저런 걸 배우냐. 허 돌아가서 발키리몬을 퇴화시키겠습니다. 발키리몬은 그거 하죠. 그거 어린애로 하죠. 한번 진화시켜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 여기서 루트상 갈 수 있나? 아 나 근데 왜 일로 들어왔죠? 바랄라 서버에는 이 뒤지랩 가는 게 없었나? 아... 아 홀리엔젤몬 할 수 있네? 홀리엔젤몬에 그리폰으로 빠져서 홀리엔젤몬을 안 만들어봤죠. 아 홀리엔젤몬 당연히 너 마법이지? 데미지가 60인데 당연히 마법이겠지. 천국의 문. 적 한 체에게 비수송 위력 100의 데미지를 입히고요 10% 확률을 직사시키고 비수송 데미지가 19% 증가합니다. 115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냥. 지력형 기대 좀 해보겠네. 아... 백신이 너무 많아. 운송문 따와야 되나? 운송문이 들어올래? 어차피 이제 잡목들 잡아야 되고. 믿고 있겠네. 백신 게임이야. 그런 의미에서 듀쿠몬이 지나는 거는 되게 의미가 크네요. 그쵸? 지금 바이러스니까. 아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솔직히 바이러스는 블랙 오그레이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어 가드나 해라. 너 믿는다. 이번엔 좀 세게 때려줘. 아 좋습니다. 이펙트가 굉장히 구리네요. 아 굉장히 구리네 이펙트가. 마음에 안 들죠? 파워 에너지. 파워 에너지 필중. 윈드클로. 시스터머는 빛을 볼 날이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그 파랑색 여자애가 더 쓸만하겠어. 잠깐만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근데. 아 저쪽이구나. 저기 우치다시도 있고요.
파워풀 파이. 아 그만 나와. 이거 너로 잡을 거야 다 그냥. 근데 만화는 되게 넉넉하다. 쌍두형 애들이 만화통이 좀 넘네. 야 근데 어떻게 방패를 들었는데 듀코몬이 알파몬보다 더 방어력이 낮아? 역시 미식축구하는 어깨라서 그런가? 다음은 이걸 줄게. 아 크림! 크림이란다. 디지조이도 나왔습니다. 되게 잔잔하게 해야 돼요 이 게임. 아 그럼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용서치는 열기 배틀로 발산해줘. 개뚱뚱 없죠?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성숙 두 마리도. 어 쟨 데이터네 여우는. 이거 한번 써보자. 방패광선. 데미지 왜 저렇게 나죠? 이번에는 우리 운석이한테 기회를 주겠습니다. 코스모 플래시. 방역기지만 아깝지 않게 때려줘. 어 진짜 운석을 던지네? 이래서 운석몬이구나. 나는 저 피부 뭐랄까 질감이 운석이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 이가 빠져야 되는데. 아, 너 너무 애매하게 스킬. 어 근데 그러면은 그 제가 제일 센 거네. 그 진화 조건은. 아이템 먹고 가겠습니다. 듀쿠모니. 와 나는 한 번도 될 줄은 몰랐다. 되더라도 약간 이제 소비 없이 될 줄 알았거든요. 황제 드라몬처럼. 설정을 모르니까 엄청나게 센 녀석이었나 보다. 어, 레벨 쭉쭉 올라요. 진화가 얼마 안 남습니다 이러면은. 저번에는 메탈 그레이몬이었는데 갑자기 라인이 확 세졌어. 아 그만 나와. 나 강력기 없다고 얘. 펀치. 어 겁나 약하고. 헤비 스트라이크. 아! 탱크 너무 느리다. 운석이가 마스코트다. 생각해보니까 제 파트너가 꼬마돌이었죠? 비겨라. 오 힘이 솟아난다. 아... 소산할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와, 이거 한 방을 못 낸다고? 정말 실망입니다. 아, 좋아. 뭘 자꾸 이렇게 배우니? 도대체 몇이야 지금? 아... 방어력이 좀 많이 났다. 많이 났네. 자꾸 180, 50은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차피 지난 조건 자체가 80이니까 뭐 찍을 수 있을까? 불안하다. 야 저게 완전 최강이야.
믿을 수가 없다. X힐, 야 X힐이 나와? 이거 도미네이션 배틀에서 괜찮을 것 같네요. 역시 강력기가 있으니까 좋다 이 알파몬이. 너가 그게 없네. 근데 그 식이 뭐지? 그 뭐였죠? 다음 턴에 두 배 때리는 거 굉장히 괜찮은데 가성비. 오마에 나니 시덴다요 크르나 쯧따로 오조니 타노마레테 키타테 오이 오이 오조니 쯧테이테 크레테 사키니 약속 시타노 오레다요 나. 아 레이디 버스트야. 오이 오이 마 一緒に攻略しない。この先、仕掛けが多そうだし、てか千歳の後輩くんは私の後輩くんも同然だ。私たち超超超会長だから、これぞリベリオンズ特別特訓の。チームの若いやつら連れてゴールデンなんとかって強いハッカーと猛特訓してきたんだとよ。そうなの。それはもう昼夜問わず猛烈に苛烈で過酷で過激な特訓を敢行してきたって。私が言うわけで口ばっかりなせいでリベリオンズの私の言うことはまだ誰にもユーゴやペイにもバカにされるし、友達にまでごっこ遊び。でもそれもだって私いろんな人に認めてもらうために。大丈夫だよノキア。そうだよ、みんなにノキアのこと。 오조노 화무몬토이 거의 설레더마. 어 쟤네 보니 얘네 이 두 마리 보니까 왜 이렇게 내 디지몬들 조잡해 보이지? 빨리 가. 아 살짝 마음에 안 들어. 난 건담은 좀 싫어. 도모다치테 사나다카요. 이케레 오이카케르조. 빨리 가자고. 어, 코 사라졌어. 헤리코. 와무모, 가라다, 오모이. 건나 토코로데, 네테레 바와이. 소레나라, 바타시가 야루. 와스레타. 바타시와 에리카노 카와리니 나루 타메니, 이런나 코토 오사왔단다요. 난데모 이때, 바타시가 에리카노 테아시니 나루.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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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지금 생각나서 여태까지 눈치 못 채다가 제가 부이몬을 계속 보고 얘를 지금 진화가 안 돼 있잖아요 추추몬이. 네 그래서 보고 아 얘는 진화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생각을 했는데 부이몬이 진화가 엄청 많아서 내가 추추몬을 봤잖아요. 근데 해커스 메모리 클리어하면은 뭐 진화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로 진화하는 거구나 너가. 그쵸? 아 이제 눈치 챘네.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었네. 아 나는 그 엔딩 본 다음에 그 뭐랄까 엔딩 이후 컨텐츠로 나올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가 추추몬인데 너가 재밌어질 것 같다. 뭔가 뭘로 변하려나. 내가 아는 디지몬은 아니겠지? 야 길 다 열어놨네? 아이고 잘했다 야. 열어둔 거 아니구나. 화목장 플러그인. 가이시다. 그만 나와. 똑같이 하나와 나이. 저거부터 먹으러 가죠. 아, 나 암호는 그냥 안 봐도 상관없겠지. 뭐 그냥 암호가 누르면 되겠지. 몰라. 어차피 반반 아니겠어? 이걸 누르는 시간이 아깝다. 한 번에 맞출 수만 있다면 누르는 시간이 아까운 법. 동선을 생각하면은 돌아가긴 안 만들었겠지. 양심이 있어야지. 아! 못 도망쳤으면 죽어. 보내달라 할 때 보내줄 것이지. 에?
운송문 귀엽다 뭔가 쫄래쫄래 오니까. 근데 치토새는 언제 또 끼어서 오고 있었대? 저 덩치들 때문에 보이지도 않았네. 자, 이거. 와, 톡 치니까 톡 하고 죽네. 민나노오카게다요. 아, 너무 고민이다. 디지몬 그 소울 체이서 하루에 일가였거든요? 이벤트 깨는 거? 아, 근데 업데이트 한다고 안 돼서 너무 불안해. 근데 디지몬들 어떡할 거야? 여기 디지몬들을 보면서 또 디지몬을 생각하는, 이게 진정한 디지몬 테이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 디지몬이. 디지몬밖에 몰라. 메모리업. 어, 좋은 거 나왔죠. 안 먹어서 후회할 뻔했죠. 물론 안 먹었으면은 저게 이건지 몰랐을 테니까 후회할 틈은 없었겠지만, 기분상 내 생각에 그 세라피몬이잖아요? 엔젤부 지나가는 거? 저게 그 뭐였죠? 레전드 마스터컵에서 나왔거든요, 최종으로. 그럼 내 생각에는 아마 메모리가 22일 겁니다. 마스터컵 최종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아, 그 발키리몬보다 4 정도 높은 거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 강할 것 같은데? 아, 저걸 못 잡어? 팔 돌리기. 치토새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 거두는 것 봐. 치토새 디지몬 나오긴 하나? 껴껴. 어, 맞췄고. 암호 왜 있는 거야? 가기 전에 한번 보고 가죠, 스지렛. 오, SP 스프레이 토트 베리어 DX. 완전히 개발해. 디지조이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돈이 막 늘어있죠. 노가다 할 때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마침 노가다만 했지만 재능도 팍팍 다 올려놨고. 빠르게 진행해야겠어.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뭐야, 너 가면 숨겨진 힘 덤벼라. 저번에 한 4-4개 연속 올렸잖아요, 해커스 메모리 조회수. 그때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독자 수가. 격일로 하던가 해야 됩니다. 사람들 싫어해. 이거나 먹어. 아니, 버틴다고? 마을어시 전체. 어, 있긴 하네, 덩어리. 팔 돌리기. 하지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하는 게 없으니까. 아, 19,000 경험치 너무 좋아요. 아, 마법. 엑셀 부스터가 있네, 쟤. 아, 리바이브 나온다. 되게 좋은 스킬 나오네요. 세팅 좀 손볼까? 너는 왜 스킬이 이렇게 없어? 이거 하는 게 제일 낫겠죠? 크로스 카운터 솔직히 안 쓰잖아. 아, 그랜드 록이랑 개수가 똑같네? 별로 안 쎘구나. 그랜드 록이 어디에 쎘었지? 전기에 쎘었나? 그랜드 록을 넣을까? 그랜드 록을 넣겠습니다. 아, 애매하죠. 헤비 스트라이크 3 필요할 것 같고,
이게 다 필요가 없네. 위에 네 개가 엑셀 부스터, 디트로이드 캐논, 코멧 해머. 아, 얘는 코멧 해머 보너스 맞죠? 아, 그랜드 록도 해버려. 그랜드 록도 하자. 땅 보너스 있으니까. 가드 차지, 어택 차지가 너무 손해인데 아무리 봐도. X1. 아, 필요 없죠 이거. 어택 차지 필드 괜찮다. 어택 차지 필드랑 가드 브레이크 필드 안 통할 것 같은데. X1도 안 써. 사실 얘가 주력이라서 회복은 안 쓸 것 같고. 아, 너 스킬 왜 이렇게 구리냐. 가드 브레이크 필드 그냥 써라. 우리 홀리는. 아, 하이드로워터가 더 세네 오히려. 넌 어어어 가이아. 아, 왜 마법 데미지는 다 2밖에 안 돼. 아휴, 종류별로 그냥 넣자. 이렇게 하죠. 넌 솔직히 할 거 없어. 넌 내 생각에는 진짜 쓸데없어. 넌 심지어 이거 마딜이니? 마딜이네. 이게 더 세네. 물딜. 아, 충격적이다. 구성이 충격적이야. 만화라도 많아서 다행이다. 코메테모, 그랜드록. 와, 너무 충격적인데. 파워 에너지 개구려. 쭉쭉 가자. 조금은 진화하는 거 어느 세월에 보려나. 엔딩 볼 때쯤 보는 거 아니야? 레벨 내는 거 보니까. 아니, 군사 USB가 몇 갠데. 자, 이거 너는 로얄라이츠인데 기술 개수가 왜 그렇게 낮냐. 아, 150은 알겠는데, 아, 95 전체가 뭐야. 5만 더 주지. 많이는 필요 없고 5만 딱 더 주지. 코스모 플래시. 아, 16,000. 아, 꾸준히 올라갑니다. 어디가 얻었구나. 아, 갑자기 분위기 도미네이션? 이 조합이 제일 세겠죠? 저기요, 여긴 지나갈 수 없나봐. 방해받고 있어. 대사가 없.. 안, 더빙 안돼있어. 비겁한 녀석들. 잭슨? 이 너무는 보내지 않아. 초보자는 포기하고 돌아가라. 해커의 방법으로 복구해보던가. 아, 이렇게 셋이구나. 치토스 포함해서. 아, 치토스 너무 쓰레기야. 아니, 페이는 궁극제 셋인데 치토스는 성숙기 셋이잖아. 너무 약하잖아. 지인은 맡겨둘게. 아, 좋아요. 이제는 제가 제일 세네요, 조합에서는. 와, 내가 센터네. 아, 서로 간섭을 못하는데? 아니구나, 이어져 있구나. 언덕이 있는 거구나. 어? 샤코몬이 시드라몬으로 진화했네. 엔젤몬을 안 쓰네요. 엔젤몬을 받아놓고 알파형한테. 얘는 뭐 예정된 수순으로 두 마리 있고. 아, 내가 먼저인 게 좀 그렇다. 상대가 먼저 해야지 좀 구분이 될 텐데. 일단은
가장 못 믿어온 건 치토세니까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치토세가 똥 싸면 치워야지 후배로서. 아 다행이다. 10점 먹어야죠. 아유 치사한 놈들. 적은 별로 안 세다. 그냥 잡몹인데. 어 얘는 좀 세네. 완전체 셋 아니야? 아 의미 없죠. 아 뭐야 올백신이야? 미친놈. 우리 미친놈이 다 있어. 누가 제일 튼튼할까? 디지털라이즈 소울이 마법이니까 얘가 제일 거시기 하겠죠? 얘가 뭔가 마법사 느낌이 나네요 좀. 쟤 튼튼해 보이긴 하는데 나는. 야 좋겠다. 제발 제발 마법이나 먹으라고. 운석인데 마법 데미지야. 마법 운석. 그렇지. 와 이거를 한 큐가 안 나오네. 아 데미지 가렵죠. 상대가 와서 죽고. 야르대로 가. 메테오폴. 아 역겹다. 마나 아까우니까 평타로 잡아. 도미네이션 잘 만들었다. 이런거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진작에. 하긴 그럼 사이버슬로스 있으면 좀 익숙하지가 않았겠구나. 잘 가고. 자 되냐? 성숙 둘인데? 해야돼 3대인데. 미묘한 거 봐. 개싫어. 홀리샷. 어 좋아요. 조합은 괜찮네. 이쪽이 유리하네. 데이터도 하나 있고. 얘 죽일 수 있지? 하나 끊고 가자. 아, 괜히 애매한 짓 하지 말고. 하나 끊고 가자. 얼음 화살. 와 데미지 겁나 잘 떴어. 오라. 오라를 쓰네. 뭐 가만히 있는다. 넌 이기지? 솔직히 이기지 성숙기 둘은. 이분들인데 근본 아닙니까 나름. 그레이스 크로스 프리저 코키도스 브레스. 어떻게 되는 거야 상성이? 얘 데이터고 상대 백신 데이터인가? 아 너 이걸로 하자. 어 상성 아주 좋죠. 어 근데 나 딜 안 나오죠? 미쳤죠? 아 가이아 폰! 와 스트라노사우루스가 이렇게 버틴다고? 아 너무 길어져 게임. 버티지 마. 됐다. 이번 턴에 끝나겠다. 아 풀딜러야 잡겠는데? 너무 튼튼하다. 야, 숙제를 모르고 이렇게 강하다니. 끝났죠? 딱 노키아에서 끝나겠네요. 마감해줘. 설마 이거 못 이기진 않지? 1.5배야 120의 힘을 보여줘. 거기다 체인까지. 아 레벨 35짜리 궁극체들로. 아 좋아요.
전투 시간이 긴 거 빼고는 괜찮다.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후디에가 힘을 빌려주고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지나갈 수 있게 됐어. 가자. 레벨리온즈는 대체 뭐 용병도 없냐? 되게 쩌리들 많았던 것 같은데 왜 용병을 주도 때 여기를 뚫었었는데 그때랑 너무 달라. 일단 나아가보자. 좋아요 좋아요. 어떻게 될까? 타코미 만날까? 쏘 노키아たちを すっかり 見失っちまったな. 류지 류지 25도인데 왜 이렇게 춥지? 나니 시니 키타 오마에오 토메니 키탄다요. 기즈카나이카 류지. ここまでの トラップ 緩すぎだ. 昔 俺たちが 攻略した時は 全員で挑んでも相当な時間がかかる。どうもこの騒ぎきな臭い。よその チームに行ったやつには関係ない。は？お前な。俺はチームに勝つ。この子たち外でレベルリオンズやっち。お前がアンダーゼロに。そんなこと誰が。前から言おうと思ってたけどよ。お前真田に対していっつもそんなちょ頭ごなしに突き放してよ。そんなんだからいつまで経ってもあいつが俺たちのところに戻ってこられねえ。年上のくせに大人げねえとは思わねえのかよ。 真田のことは関係。言ったはずだ。岸辺と手を切るつもりはない。アンダーゼロの監視は岸辺からの依頼だ。どうあっても俺を止めたいなら力ずくで止めてみろ。 아, 리더 자리 내려놓는 거야? 여기서 지면은 더 이상 리더가 아니야. 아, 소가. 진짜 아타마 히야시아가레. 어떻게든 해야 돼. 유지를 막아. 내가 짱이다. 아, 이 쩌리들 도미네이션 때 봤던 애들 아냐? 뭐 하려고? 아, 까짓 거 빠르니까 더 빨리. 오, 야! 어, 손 넘으려 그러네? 로얄 세이브 각이다. 조합은 비슷하네요. 로얄, 지랄. 하지 마! 어? 왜 두 번 돌아와? 냄새가 난다. 위험한 냄새가. 아, 이거 일단은 돌려. 양념을 쳐놔. 넌 엑셀 부스트 할래? 길게 보자. 어차피 못 죽을 거 아니야. 그랜드로 이레이즈 크로. 이거 맞고 가진 않지? 듀쿠몬이야? 아, 걔는 걔를 왜 때린 거야? 메테오 볼. 아, 약하네요. 아, 버프 많이 들어간 거 치고는 많이 약하죠. 어스케이크. 어, 양념을 잘 치네요. 크리가 막 터지네. 일단 보내고. 아, 좋습니다. 아주 달달해요. 성감만 보여주고요. 나 왜 젤 때렸지? 코스모! 플래쉬! 어, 엑셀 부스터네? 오라? 오! 그냥 때려. 얘만 제압하면 돼. 아, 우리 리더 별거 없네. 게스트를 때리네. 이걸로 때리죠 그냥. 야, 내려놔라 리더 자리. 많이 수련하고 왔다. 다크가드 DX 스프레이 가드 차지 필드. 가챠 필드는 가져가야지.
스피드 브레이크 필드. 어, 좋네. 石頭、知った冷えたかよ。なぜ邪魔をする。岸辺の依頼を失敗すればエリカは。 너무 대책 없긴 한데. 오니이짱. 에리카. 오레가이これを聞いて。あらら。いい感じで動いてくれてるじゃない。あなたがいい具合に追い詰めてくれましたからね。あとは 彼らの達成感を満足させられるレベルにセキュリティのレベルを下げておきます。これでうまくゴールまでたどり着いてくれるはず。岸辺、おい、これひょっとしてアンダーゼロの話じゃ。そうだと思う。上城のサーバーに仕込んだマルウェアを経由して岸辺の端末をハッキングして盗聴したの。アンダーゼロに 何か膨大なデータが送り込まれた痕跡があるし、バルハラサーバー全体に岸辺の手が回って、コアまで降りちゃダメ。きっと罠だ。まずい、ノキアたちが先に。おい、通信がつながらなく。メインフレームを囲うように、デジタルウェーブ数値が上昇してるの。釣りはカット。エリカ、くそ。おい、 어이! 껴껴! 게스트 없이 간다. 디지랩 가는 공간이 없네요. 너 뭐니? 그 얘기 하려고 거기 서 있던 거니? 뭐 줄 것처럼 서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무 안 읽고 한번 맞춰볼까? 아, 무슨 휘레오가 여기 있어. 미친놈 아니야? 공방지 다 200 가까이 된다 이제. 와, 꼬꼬. 알파몬은 지나 안 하나? 한번 확인해 볼까? 알파몬도 무슨 왕룡검 된다고 본 것 같은데. 너무 약해 알파몬이. 있을 것 같네. 들어와. 여기로 하겠어. 내 감을 믿는다. 만 나오자. 이거 해버려야겠다. 방어. 이거랑 속도. 가자. 겁나 빠르고. 어, 뭐한 거야? 역시. 겁나 진행 겁나 빨라짐. 노이즈 가드. 저 또 휠 저거.
아유 뭐야 이게. 아우 왜 이렇게 너 훨씬 센 것 같지? 잠깐만요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데? 크게 차이 안 나고 있는데 알기로는? 아 크게 차이 안 나네. 근데 왜 이렇게 센 것 같지 제가? 피해방상인가? 아 이런 거 갖다 놓으려고 지금 지키고 있던 거였어? 사실상 거의 돈 무한인데 지금. 쭉쭉쭉쭉 쭉쭉 쭉쭉 쭉.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구나. 합치하는 거 다 스킵했나봐. 페이! 아노 대지몬은 이따이 할 거 없어졌죠? 아레와 노키아가 페이니 갔다노카? 하이하이하 기시베 요크 간바트만네 리에상 아토와 모 야산데테 쿠레테 이와예 코코니 민나오 쓰레테 쿠르노가 아나타노 유모군의 역할이었다는 수지가기通り ここに みんなを集め 와 인간형 이터는 아직 안 써 제이코스 메모리에서. 결국 방관이 필요 없어서 제이코스 메모리. 가짠다치테바本当にバカよね 테노히라데 코로나されていたとも知らず こんなところまでノコノコと集まってくれてありがとう。あなたたちの未成熟で青臭い精神エネルギー、お姉さんが絞って絞って絞り尽くして、あげる。あれは、おいおい、こりゃヤバいぜ。ルシ、なんだ、これを、あの女がやったのか。俺は、はめられた。それじゃエリカ。 消えた。 지도세가 消えた。 柔道も 仲間も みんな消え、両親も消えた、エリカも消える、みんな消える、消える、消える。 어 내가 뒤정리해야 돼? 와 5마리다 5마리 처음 본다. 와 강력기가 너무 좋네. 강력기 돌인데 나 멘탈 차지 필드 없는데. 아 텍스처 블로브야. 아 어떡하지? 엑셀 가드 브레이크 의미 없는데? 그럼 이거 아이템 주자. 어 이거 지능 올려주는 아이템 많이 쓰게 되네. 다른 거 다 안 쓰고 이거는 알파몬 줘야죠. 알파몬
5% 확률로 잭사여도 25% 그렇게 계산하면 안되나? 와, 꽤 셉니다. 코스모 플래시 차라라라라. 아, 너무 세다 인간형은.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있네. 인간형이 엄청 강하네. 인간형을 아니야 아니야 디지털 라이드로 가. 솔직히 세 마리만 남아도 가성비가 너무 좋다 디지털 라이드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건 뇌절이야. 유리와 비먹다. 코코의 커피 대체 뭐길래 아직까지 안 쓴 걸까? 아이템을 했어. 40%는 상승했다고. 아유 강력합니다. 아 다음에 네 번이나 제네톤이야. 운석 떨어뜨리기. 하나 보내고 싶은데. 하나 보내주라. 어, 뭐지? 마법 방어력이 높은 거였나? 아 쓰레기 같은 기술 쓴다. 성겁이랑 로얄 세이브 한 번씩 긁으면 되네. 누구 턴이니? 얘 턴이네? 죽일 수 있냐? 못 죽여도 죽여줘. 됐어. 아 하긴 한데 그렇게 센 건 아닌가? 아 괜찮아. 걘 상관없어. 누구 턴이야? 얘야? 얘 죽여. 오 데미지 세다. 저렇게 변했는데. 끝. 8만. 와 레벨이 쭉쭉 올랐습니다. 진화시켜야겠다. 메모리업 DX 나왔어요. 誰か俺の仲間を知らないか。 아 맞다, 이 부분이 없었지 사이버 슬로스에서는. 얘들도 이제 슬프죠. 해커 입장에서는 선동당해서 따라갔다가 지금 대참사 났으니까. 에리카 기다리고 있어. 가자. 시토세는 없어졌지 뭐. 없어진 뭐 어쩌라고. 아. 어, 바로 포기하죠? 이미 기억 속에 사라졌나 봐. 저게 최종 보스인가 보다. 해커스 메모리. 저거. 그쵸? 사이버 슬로스에서 안 풀었기 때문에. 그쵸? 우리 느낌 이상하죠? 최종 보스까지는 아닐라나? 약간 중간을 한번 대표줄라나? 벌써 한 시간 했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에덴 증후군. 식쇼. 아따다 기에르. 오레노 다이지나 모와 민다 기에테이크. 와 바닥 반짝반짝거린다. 안나 오니이짱 하지메테 미타. 가라다 나라 헤이키다요. 에리카 와무모 야타케도 이또 에리카노 타인. 아 오니이짱의 것을 듣고.
どっちにしろ岸辺がお兄ちゃんを切った時点だったらここにいたって。싫어도못봤네아큰일났지아유지유지 마음의짐이엄청무겁긴하겠네요お兄ちゃんとチトセの仇を。チトセの없어チトセの적어댔지에든즈호군됐지에리카는치료도못받지기시베리에오타다키츠부스요이거누가번역을이렇게한거죠공식번역이거든요이거뭐죠에덴의요소와도복귀를してるよ안다제로의騒ぎの後一度緊急メンテナンスが入ったみたいだね。今もバックグラウンドで調整が続いてるよ。千歳のマルウェアのおかげですぐ情報収集できたの。復旧作業に追われている今ならアバロンサーバーのセキュリティも甘くなっている。すぐに侵入してどう指令を警察に突き出す電脳あアバロンサーバーを한번더가는구나그럼여기서그거풀겠다진아발론서버진짜대아이와히토오도세르데이터와絶対に手放す카미시로의메이서근데퍼즐풀기싫은데아바론서버의奥には CE 通称秘密の彼に目的のデータがなくても岸辺の悪事が人騎士를쫓아내야겠다そうかもね私あんまりふざけてると。얘아이디는언제찾아그래서 자아이디언제찾아아이디찾으러왔다가이게뭔고생이야분위기는무거워져가지고지금어떻게할수도없고지금발도못빼겠고통신제한에이전君が仕掛けたマルウェアが岸べり아발론서버뒤로들어갈수있는 URL을 입수했습니다차원붕괴대상의컵대회가열렸을것같은데아이템좀볼까보통아이템이풀리면은컵대회도열리지않나아이템안풀린것같은데 와리커버리생겼다아신은필요없는데아이걸왜했지됐어어차피싼데뭐이제슬슬마스터컵해줘잉궁금하다어떻게진행될까되게재밌네요스토리가약간이제호불호가많이갈릴것같긴한데인내심을갖고천천히읽으면은그렇게제일이상하진않습니다너무좀이렇게흐름도좀있고좀약간이제중도하차하는사람이많을텐데어플래티넘컵이다허허플래티넘컵이다지금군사의 USB 로바꿔줘야겠습니다USB 를많이갖고있는백신들로아이렇게할거면바꿀필요가없었는데 레벨이높다우리파티8000밖에안준다고아대대대야와소름뭘바꾸는게제일낫겠다시스템은레벨업이왜이렇게안됐니아셋인데강력기를못써
아 너무 약하다. 다 똑같아. 제일 약한 애한테 맞춰. 색깔로 구분하게 되다니. 얘가 제일 센 거죠? 촛! 아하! 아름다운 데미지. 하나 죽이자? 뭐야 너 속성 뭐니? 땅이야? 물 없죠. 그냥 이거 해야죠. 방도가 없죠. 아이스볼 붐. 아 소용없고. 빨맞춤 잘했지만 가차 없고요. 아 왜 진화를 안 시키고 근데 전투를 했지? 참 이상하네. 근데 되게 조합이 뭔가 이상하다 플랫폼이니까. 완전체 나오는 조합인가 이게? 그런 것 치곤 이상하죠 좀 뭔가 조합이? 의리느라고 봐주지 않는다. 아 조합 애매한 거 봐서. 프로텍터 웨이브! 프로텍터 웨이브! 이게 좋아 보이지? 시스터몬? 노뎀? 저 프로텍터 웨이브가 너무 좋아 보인다. 웨이 세이버? 아하! 달달합니다. 바람이죠? 죽어. 어! 무적. 어? 이씨. 다음 제 턴까지 무적인 거 아니었어? 23,000. 아, 너무 좋다, 근데. 프로텍트 웨이브. 뭐야, 왜 혼자 나와? 뭔 자신감이야? 그거잖아, 50% 자기가 받는 거. 그런 거 지금 형편 없고. 때려. 때려. 번개 기술 있으면 좋을 텐데 없네. 헤비 스트라이크. 14,000. 와 레벨 엄청나다. 야 좋은 거 나왔다. 하이드로 워터 3 너무 좋다. 하이드로 워터 있지 않았냐? 천사 둘. 아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너가 빠져라. 천사엔 천사 마천사다. 아 너가 빠져야 되는구나. 왜 얘를 안 뺀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아, 야, 방금 대도 저 데미지야? 코스모 플래시. 우리 홀리 엔젤 뭐 왜 이렇게 느려? 아, 저게 뭐야? 저게 문 여는 거야? 천국의 문. 아, 재밌는 기술이네. 못 봤으면 아쉬울 뻔했네. 야, 진짜 언제까지 나올 거야? 그만 나와. 백백대야? 너가 빠져라.
야, 딱 튼튼해 보이는 애들만 나왔네. 광역은 없고 스피드 차지 필드나 하자. 너가 한 번에 밀어줄 거라고 믿어. 와, 광역이다. 약하죠? 버프 없냐? 프로텍터 웨이브! 프로텍터 웨이브! 스피드 브레이크. 이것도 막아주지 않는 것 같고. 차지 필드. 플래시! 이제 한 대 치네. 완전체 셋이면 경험치 얼마나 줄라나? 와, 겁나 쎄. 막아주니? 안 막아주지. 너만 방어하는 거야? 시스템만 방어하는 거야? 아, 자기 턴 돌아오면 그냥 풀리는 건가? 각자? 각자 도생인가? 아, 야, 너 근데 왜 채웠어? 쟤 뭐야? 각성 한번 써. 어, 왜 이렇게 화려하게 때려? 기분 나빠. 엑셀 아니어도 잡아줄 거지? 믿는다. 어. 아, 실망입니다. 가드 브레이크를 쓰네요, 이 상황에서. 아! 이케! 와, 우리 운석이 캐리 많이 하네. 겁나 많이 때려. 5만! 아주 잘 나갑니다. 세이프티 가드. 오, 좋다. 리바이브보다 좋다. 오! 잭슨의 계좌나. 여기서 지난 원한을 갚아주도록 할까? 와, 더블이야. 혼내줘. 프로텍터 웨이브! 안 돼. 와. 한번 더 해야지. 웨이브. 불기술이 없구만 내가. 플래시. 와, 왜 이렇게 약해지? 뭐야? 저 날벌레 뭐야? 겁나 약해. 역시 벌레 베이스라 그래. 용이었으면 셌을 텐데. 아유, 한심한 녀석. 죽어! 죽어서도 반격 하나 보자고. 열기. 왜 이렇게 약하냐? 마법이 약한 건가? 근데 코스모가 마법 아니었나? 뭐야?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좀 구성이 이해가 안 돼. 평타 때려. 구성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아, 근데 건담들 안 쓰니까 뭔가 좀 보기 좋네요. 난 건담이랑 좀 안 맞나 봐. 혼내줘. 아, 그만 좀 혼내줘. 왜 그래? 와우.
이렇게 때려도 이제 죽는단 말이야? クールに行こうよ. 오우야. 오우야, 많이 세 보이는데? 아이돌 버블. 아. 혼나야겠구만. 혼나야겠어. 아, 강하다 얘네. 어, 가운데가 센 건가 보다. 뭔가 주변에도 좀 말라서 약해 보여. 가운데 놈이 문제다. 양념을 칩시다. 양념맨. 아, 다 센 거 같은데? 누구 때릴 거야? 듀쿠먼? 걔를 왜 때리냐, 굳이? 어질리티 찾아. 너무 싫어. 누가 맞을래? 너가 맞아. 건방진 여기서. 어디서? 해피질이야! 차지필드. 아, 진짜 그러지 말자. 아, 왜 그러냐. 아, 너무 역겨워. 어! 운석이 지나 빨리 해야겠다. 아, 왜 저래, 쟤. 미쳤어. 루나틱 댄스. 와, 겁나 화려해. 하지만 약해. 아, 걔한테 왜 그러냐고. 나 일단 하나 죽일 거야. 죽어. 아, 겁나 튼튼해. 크로스 블레이드. 와, 너무 독하다 너. 못 참아. 와, 못 참아. 듀쿠먼만 믿어. 아, 진짜 그만해. 죽었고. 에몬 공격에 죽었고요. 아, 아, 별로 안 세다. 상태상 푸는 거 어딨어? 멀티 리커버리 DX. 다 뒤졌어 이제. 아,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안 죽은 줄 알고. 물기술이 없단 말이지. 아, 진짜 너무 독하다. 저 해피 언제 풀려.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션 오래 보고 시간 낭비인데. 맞았고요. 아, 이 좀 시간 낭비 아니죠? 템빨. 개템빨.
알파몬이 필요가 없네. 뭐 다른 두 마리도 필요 없지만 알파몬은 더 필요 없네. USB 하나라도 갖고 있는 녀석 데려와야겠다. 불이라서 뭐 때릴 것도 없어. 튼튼하다. 앵간이 좀 하자. 앵간이 좀 해. 워터. 버프 다 풀렸어. 네이팜. 6만? 와, 주쿠몬 만들겠는데 이러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쟤? 어 근데 이번 거는 좀 이상했다 느낌이 좀. 이제 슬슬 가야겠다 그곳으로. 문서가 뭐할래? 지금 왜 있는 거냐? 진화도 못 시키는 거. 90 찍어야 진화할 수 있는 저거는. 아 진화 시키고 싶은 게 없는데. 머드 프리즘 한번 할래? 팬더문 한번 해보자. 볼록 봤잖아. 태화해. 나중에 더 센 걸로 가자고. 또 누구죠? 엔젤 뭐 진화하자 너는. 어 197 소비 메모리 20. 어 20밖에 안 되네? 아 20이 높은 거지 18이 낮은 거지? 아 착각을 했네. 15의 데미지를 7에 공격한다. 105죠? 어 괜찮네요. 개수는 그 디지털라이즈 소울보다 저 더 좋네요. 필승 데미지 증가도 붙어있고요. 어 괜찮네. 너가 딜러 하겠다 딱 보니까 꼴을 보니까. 주쿠몬 어떻게 조건 채워줬어? 방어력이 부족해? 방어력 5 부족하고 레벨도 부족하지 않나? 레벨 5 딱이네. 딱 80이면은 되네요. 갈까? 너가 듀쿠몬으로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아발론 서버 뒷문. 어휴 뭐야. 너 왜 굴러가냐 뭐야. 뭐냐 너. 이상한 놈이군. 바뀌도록. 잘 안 만드나 봐. 기분 나쁘게 생겨서. 뭐가 맵이 이래? 적은 아예 안 나오나 보네요. 반응이 없네. 적이랑 싸워야 되는데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 쟤 두 개까지 허용된다. 쟤 좋다. 세라피몬 두 개 허용 인정이지. 솔직히 알파몬보다 좋은 것 같은데. 봐야겠다. 보자. 세븐스 헤븐즈? 와 강하고. 12가 돼버렸습니다. 뭐야. 아 하지마. 뭐 이상한 거 자꾸 배워.
디자인도 건담과인데 살짝. 아바론 서버. 아 잠깐만 지금 좀 위험한데. 패스워드를 훔쳐와. 直接行って端末をハックするしかない。任せて。あの子、記憶を共有化してから。まあ、何事もそう簡単には。 오오오 레벨업 해야 되는데 나 바로 싸우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 이거 진화도 한번 시켜야 되거든요. 콜 한번 하죠. 아 무속성이 없나? 무종족이 없네.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안 나오는데 저기? 이거 뭐였지? 이거였나? 어? 아 생긴 거죠? 생긴 거 좀 나오자 얘들아. 근데 세라핌은 데미지가 지금 알파몬보다 센 거 아닌가? 270 아닌가요? 엄청 센 놈이었네. 좋아요. 둘 진화시킬 수 있죠? 경치 잘 빨았다. 시스톰은 블랑. 어 뭐야? 우정이 안 돼? 실망입니다. 아 맞다 얘 거식이지? 아 여기서 아예 다 아이템으로 진화시켜야겠다. 귀찮다. 메모리업 하고 이로는 안 되지 않나? 아, 이건 안 되겠다. 아스케이크 같은 걸 루코에 붙여. 그리고 어? 우정 올려주는 게 없네? 어? 너만 해야겠네. 아 뭐야 팬더에 팬더본 땅 대비 증가. 오 세네요. 괜찮네요. 그렇게 세진 않네. 되겠는데? 놀랍게도. 아 맞다. 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친밀도가 오르는구나. 아 귀찮은 녀석. 몇이야? 10도 안 될 수가 있냐. 어떻게 훈련시켜서 그런가? 와 팬더 겁나 빨라. 팬더 좀 귀엽다. 자, 이거. 믿는다. 야, 너는 에이스야. 너는 그냥 디즈몬 자체도 나쁘지 않고 105에다가 자기 특성으로 15% 증가도 있고 거기다가 지능 특화기 때문에 강하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쓰레기만. 아 망했다. 바이러스 없었다. 하지만 그 예상을 깨고 딜 직무를 해버리는 클라스.
듀쿠몬도 쩔 받고 있습니다. 아이템부터 먹을 수 있나? 갈 수 있네? 먹고 오자. 여기 한 것도 없는데 지친 것 같죠? 자, 이거. 아, 세라핌은 짱세다. 이 엔젤몬 계열은 그냥 다 센 것 같아. 인기가 많나 보다. 원래 IP 파워 있는 게임들은 인기로 전투력이 정해지잖아요? 지나가겠다. 가면 어떻게 돼? 아, 아이템 있네. 비치. 다이시다. 이케. 이게 멋있는 거야, 저 기술. 와, 데미지. 한 3,000원 바뀐 것 같다. 아, 3,000까지는 아닌가? 2,800? 하킹 하지메리. 야, 왜 이렇게 세니? 와, 니 품에서 듀쿠몬이 탄생하겠어. 알파몬도 본다고 그러고 안 봤네, 내가. 다음 랩에도 디지랩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전투구가 될지 모르니까 바꾸겠습니다. 안전을 기해서. 없나보다. 너도 각성이 있었지? 바이러스니까 더 세지 않을까? 친밀도가 필요한지는. 아, 잠깐, 너 왜 이렇게 다 안 보고 오는 거야? 정신 안 차려. 금방금방 지쳐. 일단 이거 진화 조건부터. 아, 재능이네. 상관없네. 세라핌은 진화 있니? 없네. 듀쿠몬 있죠, 확실하게. 얼마 안 남았죠? 알파몬도 있네? 아, 오류우몬가가 필요하네. 오류우몬가로 가자. 야! 핸더야! 오류우몬 가로가 뭔진 몰라도. 저도 한번 만들었었기 때문에. 병역용몬. 아, 씨발 생선계통이네. 너무 멀리 떨어진데 얘랑은. 어떡하지? 너무 먼데? 너무 먼데 진짜. 너무 멀어. 생선을 보고 찾아야겠다. 얘를 보고 찾아야겠다.
배지몬이 되네. 배지몬으로 가자. 버섯으로 빼고 2500으로 16까지 못 찍겠지? 하지만 준다. 배지몬은 약해서 찍어주지 않을까? 오 된다 진짜 된다. 와 대박. 배지몬을 베타몬으로, 베타몬을 시드라몬으로, 시드라몬을 동양용몬으로. 치밀도 몇이야? 82? 와 그냥 얘 멤버에 넣고 쓰면 된다. 딱이네. 뭔가 엄청 멀 것 같다 이미지가. 한 번만 싹 한 번만. 아 디 디 나왔어? 아 디면 조금 고민해야 되는데. 완전체는 일단 한번 싸워야 돼. 그렇지. 하킹 하지네요. 아, 이거 빠르구나. 야, 아름답다 데미지. 난또가 났다네. 와, 18레벨이라니. 시드라몬 데이터였나? 아 그럼 밸런스도 괜찮네. 095. 잠깐 방어력이 있다고? 아 또 1레벨 기준이. 아 방어력 높구나. 공은 그 공방. 아 공도 문제네. 공도 문제인데 공은 높네. 그냥 자체로 내가 많이 찍어놨네. 아 능신 되겠다. 한 30 찍으면은 가자. 시스터몬이랑 저 에리카랑 헷갈려 죽겠어. 다 시스터몬이 인간처럼 생겨서 그래. 저거 하나 집어넣으니까 종족을 헷갈리네 아주 그냥. 자, 이거. 아, 저 강력 없는 거 크다. 얘가 105인데 어떻게 저 두쿠몬이 115일 수가 있냐. 단일 기술이 아무 생각해도 너무 불합리한데. 아 세라핌 세가지고 저 뭐시기 루체몬인가 그거 만들지도 못하겠다. 사라지는 건 없고 생기기만 하는 거겠죠? 그렇게 믿고 살겠습니다. 저런 아이템 못 참지. 얘도 링크치 때 많이 본 것 같다. 와 경치를 그냥 주네. 2500이면은 쓰레기긴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지.
알파몬 진화 조건도 채워질 것 같고 그냥 그 궁극체로 진화만 시키면 궁극체가만 동영용 모니까 그냥? 봐둬야겠다. 도학용모는 지금 디지몬 소울체이서에서 하드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캐리를 했었는데 나름 지금도 바깥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시다. 마마 아, 뱅크도 막는다. 사실 뱅크 뭐 이제 필요 없죠? 지금 아이템 개발도 눌러놓고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필요한 건 다 가졌고 솔직히 지금 멤버로도 엔딩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비밀의 방의 입구라네. 와무 파스코드가 손에 들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듣고 싶어? どうでもいい。どうせ全部転んだりドジして移動させたんでしょ。はい。はあ？言った？それが秘密の部屋。こんなのが。うん。リエちゃん。リエちゃん。岸辺リエに対する憎悪が。他の日の。そんなのいいか。なんでか。何がリエちゃんの。열어, 빨리 열어. 에너지가 뭔가 부족해. 뭐가? 君は 好きなの? こういうの? 私は 無理. 君とは 趣味が 合うみたいだね. お待たせー。 おかえり。 それじゃあ、 2人で例のデータを探して。 私はこの部屋全体を調べてみるから。 아휴, 이거지? 아니야? 다 찾아야 돼?그냥세번째인건가?知ってるのかって?何してるの?ねえ。そう。아더워。その割にはいつも더웠다더웠다는거야?エリカの軽蔑の感情データが。やっぱり棚の中にこれだ。봐, 전내 범죄 수사 노트.思えば意外な人と意外なところで会うものね。岸辺リエ、しかもそこ私の下着ダンスじゃない。やだ。言って、ワームもやることは分かってるよね。うん、気をつけてね、二人とも。三島エリカちゃんよね。お兄さん元気？許さない。千歳、ひょっとしてお仲間まで巻き添え食っちゃったのかしら。どんくさいわね。あなたにそんなことをする権利があるのかしら。お礼を言うべきよ。あなたの存在があったおかげでリュウジキュンは面白いくらい素直に私の言うことを。かつては正義のハッカーと謳われた重度のナンバー2が、ほんと見ていて楽しかったわ。あんたの言う通り、私が許せない。でもあんたのことはもっと許せない。あらあら、ひょっとしてここから何かを持ち出そうとしてる。あら、あなたもリュウジキュウのお腹。お、お、お、お、나알파몬이라서 50% 초대민인데?
久しぶりだ。人間がデジモンに？びっくりした。これが私のもう一つの姿よ。でもね、人間でこのことを知っている人はまだ誰もいない。つまりそれがどういうこと、わかるかしら。生きて返す気はない。ごめんと。お兄ちゃんと一緒で頭がいい。残念ね、エリカちゃん。そしてそのナイト君、輝きしバラの名をいただく騎士たちの王、このロードナイトモンが。이게소리가작은것같지어이상한방에싸우고있습니다핑크핑크한데서핑크한녀석이랑싸우고있어요버프까지법니다아회피버프는진짜너무선넘었다와바이러스네이렇게가야겠네요어어어너바이러스지맞다전혀걔가아니구나미안하다쥐쿠몬이다아관통극강데미지아겁나아픕니다그레이드알파 50% 추댐특성아쓸날이왔네아오늘안쓰인거나다름없죠지금아니씨실력회복간혹데미지도개수가높기때문에괜찮죠킹만하죠근데아이게제일세다솔직히말해서스페셜지필드한번할까길게싸울것같은데보스타버프그냥계속유지되는거겠지피하는거아너무걱정인데이거버티는건가설마한번그7연속치는거면쳐봐야겠다근데버티는거지금너무약한데아버티는건가너무안맞는다때려봐일단오입네아뭐야차제난뒤졌어뭐빨라진것같다사진인가아름다운땀을흘려주도록하지아그만하자엔간이해자꾸피해아너무높아회피율이이걸로안전빵으로넣어조금이라도7발인데아다들어갔고요너무좋고찔러라와 1.5배 아넌죽었다들어가봐아죽었다넌인간にしてはなかなか これは警察が上城の摘発に向かっている。まさか。ああ、気づかれちゃった。私のデジモンがあんたの大事なデータをとある刑事まで届けて、こんなことしていていいの？こんな短時間で警察を動かした。計画のためにも今邪魔をされるわけにはいかない。逃がさない。ほうけてる場合じゃないよ。あらかじめ又吉さんに連絡しておいた。新都庁に行こう。岸辺理恵の体もそこにあるはず。뭐 보내뒀다고말하는게회사부장님처럼얘기하네요아컨버터도좀시켜볼까어차피이렇게된거노가다할때됐던녀석들이네
자, 진화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점심을 못 먹었죠, 한심하게. 아무도 진화를 못 하네요. 아유 씨. 다 외운 거죠, 그럼? 아, 뭐야, 그게 줘도 안 되네. 8 정도 돌. 아유. 침밀도 돌려야 되잖아. 아니 무슨 진화 재료인 주제에 이렇게 까다로워. 재능도 겁나 높아. 재료인 주제에 지금 건방진 녀석 2시간이나 했어. 신 도쿄 도청? 어디로 가라 그랬죠? 그래도 확실히 이거 임무 적게 좋다. 해킹 임무 재밌어 질만한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 슬로스랑 갈라져야 돼요. 이제 갈라서야 됩니다. 인물이기 때문에. 에리카 잔카. 기시레가. 소레가 약고산 니도고 고반데 니게마 나카니아 이르 라신다가 코레다기 히. 협력사세데. 어, 오이. 何をするつもり？岸辺の位置を特定する岸辺リエは普通じゃなかあの女がいるところには見つけた。うん。それでどこにいるんだ？教えてもいいけど。いや、それを岸辺にお願い。いや、근데류치는지여동생저렇게날뛰고있는데눈치못가고있는거야？류치가좀한심하네요역시대장인데져서그런지한심해져버렸습니다열어주세요아여기전에왔었죠디지털월드로가는어잠깐만옥상으로다이렉트로와버렸네아잠깐만아잠깐만이거애매한데이러면은잠깐이러면애매한데잠깐만바꿔메모바꿔어떻게될지모르니까어애매하네시베관내시로요소이상이오하야이오데마신에리카짱아나타노시와자카시아라라아소레와소요네お兄さんをもてあそんだ私に借りなんて作りたくないわでもそんな調子であなたに施していた治療あれは医療行為じゃないうちの主任研究員が書き上げた論文私の特別認可で特例あ治療方法が없어서認知治療も治療했다는뭐그런내용이네요高度なセキュリティを張り巡らせたサーバーをそこでデータ容量を管理することで他の企業や病院では決して真似できない治療カメシロエンドセインモントか아니면은エリカ는살수가없다뭐이런내용이죠肉の体を持ち記憶の大部分を実は前々から気持ち悪いと思ってたのよねあな人のくせに意識のほとんどがデータ化して私を追い詰めて空っぽで重くなら教えてあげこれが現実の痛みだよ重いでしょ여기대화가넘어가지네클릭하면出力も反応速度も違う人間の体だってこうやってシグナルを飛ばしてる現実の痛みをバカにしないでそうね勉強になったからお返し머리끄댕이자꾸싸우겠다이러더라
またよし刑事。女の争いに男が口を出すなんざ野暮って。別におっかねえなとか思ってるわけじゃ。これだから人間は醜悪だ。何をするつもり。待て、早まるんじゃねえ。이번에도경험치안주겠다。ごめんなさいね、警察の皆さん。私の目的のためにはこんなところで邪魔をされるわけにはいかな。この辺りで岸辺理恵は退場させ。ねえエリカちゃん、あなたは自分が一体どこにいると思う？それとももうどこにもいないのか？現実とデジタルの狭間で不確かな自分自身に怯え続けるがいいわ。その境界線が崩壊したときあなたがどうなる？なんてこった。おい急いで下に。お前さんたちはここにいろ。と飛び降りちゃ、これで終わったの？안끝난것같아。そう、でも泣いてないから。叩かれた方が痛いだけだから。お兄ちゃん、千歳ごめん。まだ약안먹었구나。ごめん。아이제그를놓아서이제에리카는감정이흘러넘친것처럼계속울어댔다。에리카가처음으로보여준나이에걸맞는소녀의모습이었다。마타유씨가빌딩어디에도키시베의모습이보이지않는사실을알려주었다。키시베는도망간것이다。이걸해결하는거우리가아닐지도모른다。우리들이할수있는건더이상없다。왠지그런기분이들었다。아여기서이제분리시키겠다는거죠사이버슬로스랑。아다행입니다。이제라도분리가돼서지금챕터11이었나요？아그럼이제한반남은것같죠。어이정도면은괜찮지。이정도에서갈라줬으면은에리카는평소대로돌아왔다라고합니다。남은건내아이디랑유그리고치토세귀환할거맞네。 K 도조사해야되나？キシベは何者？わからない。ねえ。유지와연락은取れた？그리고오늘뭔지내생각대로추추몬이지나간다면은또거기서또내용도많이갈라질수있고。そっか。これで本当に終わったのかな？でもお兄ちゃんと千歳の代わりに思いっきり引っ張ってやったよ。やっと一つ何かできた気がする。어해커임무하라네요。메인만하겠습니다。메인으로갈수있는것만하겠습니다。침밀도몇이니？ 13번만돌면된다。13번금방이지。6개추가됐고페이가2개가엠블렘진탈전억제칩파이터디스크나이트보면필요없죠。
여섯 개 아니었어? 메모리업. 아, 메모리업 필요 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펜치도 필요 없죠. 필요 없죠. 메모리 업을 할까? 어, 누구였죠? 이걸 합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익명을 희망한 남자가 보낸 의뢰서다. 일단 연락을 취해서 의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자. 의뢰를 받아주는 거지. 고마워. 넌 실력 좋은 해결사라고 들었어. 부탁할게. 호사카란 남자한테 호사카란 남자 해커한테 에덴 계정을 사냥당했어. 호사카라 아는구나. 제 거 사냥한 녀석이죠. 호사카 서버에 내 계정이 없대. 팔았다는 기록도 없대. 내 계정을 빨리 찾아줘. 내 걸 찾고 있다는 경찰에게 알리지 말아줘. 부탁을 해결했어. 뒤가 좀 구리죠? 호사카 서버로 가는 거. 어, 바로 왔네? 잠깐만요.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왔습니다. 경찰이 관련 서버에 침입하는 건 긴장된다. 아, 기운찬 어린아이의 목소리. 사온 걸 줘. 어, 전에 만난 애 아닌가요? 아이디 찾아줬다네. 아, 인간의 아바타를 조종하고 있었어. 누구야? 아, 오늘 에너지가 갑자기 확 꺼졌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경찰 넘어간다고 해서 빌리기로 했어. 서버 안에서 남의 계정을 돌려달라고. 이 애들 너무 편한 걸 한 명 돌려주지 않을 거야. 이리 와, 컴온. 인간 와서 쫓아내. 뭐 애랑 싸우는 거야? 아, 애가 따로 뒤집어 이용하는군요. 아, 엄청난 설정에 기가 차네요.
금방 오를 것 같죠? 이 녀석들 덤비지 않는 것 같아. 내버려도 되겠지. 피콜몬은 안쪽으로 도망간 것 같아. 쫓아가자. 저 오른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노가다 많이 했었는데 오른쪽 한 번도 안 가봤네. 오른쪽은 그 그냥 유우가 있던 그 장소인가 본데 쭉쭉 가볼까? 달리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 인간들의 조종나고 있는 인간들을 처리하고 그 녀석들의 그 이제 디지몬과도 싸워야 되겠네요. 에너지가 확 없는 게 느껴질 것 같네요. 엄청 너무 안 좋네요 지금. 요즘이라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아 강력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떻게 300신인가요? 너 강력기 하나 넣어야겠다. 나 빼서 갖고 있는 게 없나 지금 아예? 되지 얘네. 그렇지. 와 개깡패 에이스. 사실상 에이스. 아 뭐야 이 찌끄레기는. 어디서 완전히 주제 길을 막어. 왜 이렇게 쎄 너. 뭐야 줘라. 두두두두두두두. 와 겁나 강해. 700이 들어가. 얼음마살 로얄 세이버. 알파몬이랑 듀쿠몬은 지나가를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약한가 보다. 겁나 약하다 싶다. 뭐 아홉 데미지라 카운터도 못 치고 카운터고 나발이고 죽었고. 난또가 났다네. 와우 진짜 시켜야겠는데. 너무 좋고 나 시켜줘. 어? 극혐이다. 극혐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다. 고래문은 뭘로 지날까? 어, 히사류몬. 서류문 태화는 이걸로 지나야 그거 되는 거겠죠? 이어지는 지나니까 레벨 50이면 딱 되겠죠? 아닌가?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체력을 보니까 체력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50이면 1240 정도 돼 최소한. 아, 56 정도에서 되겠다. 와 강한 위력의 방어관통이에요. 강한 위력의 공격력과 크리티컬 발생률이 10%. 와 진짜 좋다. 강공에다가 오, 괜찮네. 그냥 바로 써도 그냥 뚫리지 않는데? 개발형이다. 너 그 뭐 아이템 정신 차렷! 정신 차렷! 아 뭐야. 가자. 레벨 56 정도에서 지나가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끈질겨 이런 데까지 쫓게 하다니. 뭘 하는 짓이야. 난 애들 돌려보내주기 싫어. 이리와 컴온. 이 아이는 강하니까 우쭐대지 말라고. 의뢰인이구만. 공책 하나 있네. 어 뭐야 내 말이야? 개치사에 자기가 게스트로 나왔어. 미친놈. 너 죽어. 죽어!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조종자가 사라졌는데? 오라. 의미 없죠? 세븐스 헤븐즈. 와우. 가이아 엘리먼트 3. 성룡도 관통 데미지입니다. 강한 관통. 와 칼로 변했어. 이상해. 로얄 세이버. 아스. 너무 약하고 사라지고. 와우 80입니다 티나할 수 있는 부분인가? 와 강력히 생겼다. 괜찮은 거 생겼네. 어 아니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렇게 빠져. 아 무속성 뺄걸. 져버렸어. 모처럼 좋은 공간을 만들었는데. 알아서 계정은 돌려줄게. 이해만은 못 본 척 해줘. 걔가 의뢰인인데. 왜 이해를 고집하는 거야? 모두 중에서 가장 디지몬이 강하고 멋지고 그리고 대단해. 계정 해제했어. 서버에 남아있어. 피콜몬에게 너의 정체를 들었어. 아 해커인데 싹 다 입 닫고 이제 경찰관 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바로 찔러야지. 경찰에게 말할 건데? 문제 있나? 왜 네 맘대로? 아니 이거 해커하더니 마인드가 범죄자가 됐어. 아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디지몬 게임에서 이런 짓을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 대 니드는 뭐냐? 메디컬 스프레이. 아 이거 아 됐어 안해. 중요로 가. 아 이게 이거구나. 데이포몬 박사의 어주를 주고 디지몬을 의뢰입니다. 크롱 뽀로 가자. 잠깐만 콜록콜록. 걱정해서 고마워. 의뢰 받아줘서 고마워. 요즘 몸이 굉장히 뜨거워서 나쁜 병에 걸린 것 같아. 바로 쫓아내줘. 내 병을 고쳐줘. 말같이 하는 소리. 어? 안 되지? 암시장. 암시장한테 물어보라고. 암시장으로 순간이동 시키는 거 뭔데? 전나 나 지나야 돼. 이러지 마. 가자 듀크본 진화. 진화 조건 굉장히 까다로웠죠. 레벨도 80까지 올렸습니다. 거의 만렙에 진화. 건담보다 더 건담 같아. 아 방어력 엄청났다. 쌍두형은 아닌 것 같죠? 데미지가 많이 특화되어 있네요. 그리고 USB 그 장비품 자리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어, 필살기가 하나밖에 없네? 적 한 체에게 빛 속성의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 필중 10%는 직사한다. 크림슨 모드 공방 지민 10% 상승. 공격력이랑 방어력 공격력이랑 민첩만 올라가도 뭐 본전이네요. 어 괜찮다. 메모리 25고요. 근데 강한 위력 방통 강한 위력 방어력 관통이 별로 세진 않네요. 워그레이몰이랑 같죠. 아주 강한 위력 관통이 이제 로드 나이트먼 였고 코어 바디스 능력치를 봐야 알겠는데 아직까진 모르겠는데 스컬 그레이몬이 150 시작이었는데 얘 비슷한 거 같은데 잠깐만 스컬 그레이몬이랑 비슷하다고? 아 느낌 쎄하다. 어 267 어, 괜찮습니다. 높네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체력도 많고 방어력이 좀 많이 낮네. 이게 좀 흠이네요. 너는 그러면은 메인으로 쓰자. 초궁극체라고 합니다. 이번 메인으로 해. 강하니까. 아이템에서 다 지우고 특훈도 가져. 어차피 지능은 안 쓸 거 아니야. 해버려. 너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 내가 너무 개판으로 만들어놔서 얘를 체력, 뭐 방어력, 속도 다 지우면 되네. 공격력에 몰빵하면 되네요. 그냥 좀 많이 들어간다. 지능이 좀 많이 억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 좀 애매한데. 지능을 더 많이 까야 되네. 아우, 너도 문제다. 너도 문제다 좀. 근데 아이템 두 개인 거는 정말 좋네요. 확실하게 전보단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160이면 150 오르면 410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사실 뭐 워그레이몬보다 딜이 오히려 좀 낫네요. 그쵸? 워그레이몬이랑 공격력은 비슷한데 워그레이몬이 공격력이 블랙 워그레이몬은 15%가 올라가죠. 이제 10%가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고 대신 근데 뭐 종합 능력을 좀 봐야겠어. 얘가 더 세긴 할 텐데 공격력만 놓고 보면은 좀 그렇게 그게 좀 있네. 얘도 강해. 속도 차이가 좀 심하게 난다. 방어력 근데 너무 차이가 나. 방어력 70%나죠? 방어력은 속도랑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공격력 20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 이거 좀 별로 그렇게 안 세네. 아 별로 안 쓰네. 듀얼트는 아 듀얼트는 더 약해. 블랙워그레이몬 진짜 강하다. 블랙워그레이몬 저번에 썼으니까 얘로 가겠습니다. 고정으로 갈게요. 저 CM으로 세라핌은 히사리움을 진화시켜야 되고 특훈은 뭐 나중에 방정하고 시키죠. 방정하고 싹 세팅해놓겠습니다. 자 볼까? 크롱 뽀로 아니야 디지마켓으로 가야지. 뭔가 되게 조잡하게 생겼는데 어이 30분 정도면은 시간이네. 지금 병을 고치고 싶다고? 그만둬 귀찮고 돈만 들 뿐이야. 아, 가격 깎고는 팔아버리는 게 좋아. 미쳤나 이게. 어, 우리 디지몬도 귀여운 디지몬은 한눈에 반해 상사병이 걸렸지 뭐야. 다른 얘기라고? 다른 사람 찾아봐.
어떤 증상인데? 질 나쁜 전염병이네. 디지마켓에서 유행한 적이 있거든. 그때는 큰일이었어. 데이터몬 박사가 없으면 많은 디지몬 죽었을 거야. 데이터몬 박사는 디지몬을 위한 약을 만든 대단한 선생이야. 디지마켓에서 대유행한 병도 데이터몬 박사의 신약 덕분에 순식간에 치료가 됐지. 데이터몬 박사의 신약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박사를 만나러 가봐. 데이터 박사는 약재를 모으게 URL을 줄게. 2만.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안 센데. 저것보다 훨씬 세야 될 것 같은데. 체력을 500 더 주거나 데미지랑 방어력을 30씩 더 주거나 그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인간적으로? 진짜 조건을 생각하면은? 너무 성능이 떨어져. 어이어이 거길 왜 가니? 불만입니다.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성능. 뭐 그래도 블랙워그레이몬보다 센 것 같네. 아 뭐야 왜 그래. 방어력이 속도 일단은 공격력은 더 높고 속도도 훨씬 높고 10%씩 받으면 더 세죠. 방어력이 160이었나? 아 근데 이거 맨 밑에 있는 애인가요? 얘보다 더 센 애가 있을까? 왕눈검이 제일 셀라나 그럼? 여기 라인 애들이 센 애들인가 보다. 여기 요거 오메가몬도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개인데 둘 중 하나 왕눈검이겠죠? 뭘까 또 저거는? 다 볼 거기 때문에 10% 더 하면은 이제 아유 그래도 180 정도네. 180도 없고 190은 안 되네. 200도 안 되네. 지능이 더해지면은 꽤 세긴 하다. 마법 방어력을 감안하면은. 근데 너가 그게 없죠. 아 체력도 10% 주지. 체력도 10% 주면 더 셌을 텐데 확실하게. 만족스러울 정도로 셌을 텐데. 장비 슬롯도 하나 더 주고. 너무 양아치인가? 아 넌 너무 쓰레기야 진짜. 너 뭐냐 얘는 진짜. 너무 약하잖아. 오메가몬 지얼트. 얘네들도 다 손을 대봐야겠어. 세 개나 있단 말이지. 아니네 여기 오메가몬이 있네. 여기 이게 있고. 어 그렇네. 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면은. 디지몬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너무 어려운 세계야 디지몬. 야, 전에 왔던데 아닌가 여기? 아 과연 때릴 날이 올 것인가. 근데 기본 속도가 230대에서 20대에서 250인 건 진짜 좋네. 아주 빠른 편에 속하는 거죠. 아 왜 여기가 사라져 이번에는. 길 애매해. 아 때릴 기회가 안 돼. 방간 데미지를 많이 썼으니까 좋게 생각해야지. 광역기가 생기기도 했고. 하긴 그거 넣어봐야겠다. 타임 레이저 생겼습니다. 광역기만 보고 마공 필요가 없죠. 메테오 볼 들어가고 이게 맞겠다. 부족한 방어력은 그 유고 프로그램이랑 미스틱카드 넣어서 20% 채우면 되고. 아 나는 블랙워그레이몬 그냥 그 메탈그레이몬 위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쓴건데 되게. 어 뭐야 스피드 이겼나보다. 여기 제가 30인데? 아 근데 별 느낌이 좀 쎄하다. 수도로 때리네. 정령도 오메가몬은 진화를 하려나 또? 한번 만들어봐야 되는 거 계속?
만들 게 되게 많네. 근데 사이버 슬로스에서 진짜 한 거 없잖아요? 뒷구머니? 근데 내가 밥값 시켜줬으니까 뭐. 아, 나 잘못 눌렀다. 파이널 힐. 대박. 이름 좀 봐. 아, 너무 복잡해 게임. 그러지 말아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쿠아 가드. 아쿠아 가드 같은 걸 줄 수가 있지? 양심이 없는 건가? 평타 치면 어떤 모션일까? 저 칼은 개비스콘인가요? 아, 그래픽 깨진 건 아니겠죠? 원래 저런 색깔이겠죠? 하얀색이겠죠?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야, 피색이 하나 더 주지. 아니, 진화 전에가 두 개였는데 어떻게 지금이 하나면 어떡하냐,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 뭐니 너는? 스톱! 난とか 났다네. 가자 학교! 들이대. 자네는 누구지? 지금 박사라고, 데이터 온 박사라고 불리지. 고통스러워하는 환자가 있다네. 신약을 투여해줘. 약을 먹고 그대로 삼켜라. 어지러지네요. 마치 만취 상태인 것 같다. 폭주를 멈춰주게. 멈춰 죽어 그냥. 쿠오 바디스. 데비스콘 어택. 아, 오. 어떻게 해야 되나? 리드몬을 상냥하게 돌봐준다. 이 힘을 해방시키고 싶. 자, 가라. 이제 메인이다. 고난할 때 언제든지 힘을 빌려줄게. 약속이야. 릴리본을, 아, 동료로 데리고 다닐 수 있다고? 아, 전에 유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런 건가 봅니다. 필요 없죠? 릴리몬이야. 오메가몬도 아니고.
오메가 오니온 안 써. 아이 무슨 릴리본 같은 소리라고 해서 열받게. 야, 私다. 오타가이 언더제로의 사기니와 막히고마레즈니 쓴다 요다나. 사스가와. 私가 비즈니스 파트너니 에란다다케노 코토와 아루. 오사카 아키라오 타오시타토 키이타요. 오메데토. これで君の復讐は果たされたわ。これまでの情報提供の謝礼代わりに時間をもらおうか。まだ私を疑っているのであれば来なくても構わない。だが自分のアカウントがどうなったのか知りたくはない。保坂のところでは見つからなかった。待っている。本当。 바카난다. 띠용. 데몬즈 아지트로 가보자. 준비를 하고 가자. 저 내 저 지난해 56 찍어야 된다 그랬죠? 56 언제 찍냐? 오늘 못 찍겠는데? 아, 정신 차렷. よく来てくれて紹介しよう。彼らは元デモンズのメンバーで、ジミーケンが敗走した後、ザクソンによるデモンズの残党狩りにも。 アンダーゼロの騒動にも巻き込まれずに生き残った屈指のハッカーとしたここからがデモンズの再出発だ。私たちは新生デモンズを結成する。新生デモンズを결성한다. 조금만 있다 결성하도록. 잠시만요. 아이고. 오로카 지도자. 에덴의 지도자를 기도하는 삭손의 반공により 데몬즈가 파괴되었다. 다가 히자를 오르는 건 아직 빠르다. この 私다. この 刑が 諸君を 正しき 楽園に 導いて ついに 私たちの 時代が やってきた. 今まで 虐げられていた 私たちが エデンに 新しい 秩序を 作る. どうだい? 君に見せたかった真の伝説の始まりだ。ジミーケンのような曲がり者の伝説ではない。この前の話の続きをしようか。君は一体何者か。私はこう。どれ それって目そりが出る。答えは出たか。なぜ君はアカウントを狙う。私はそれを確かめるためにずっと君に協力してきた。 어? 君は 私だからだ. You 아니었어? 아니, You가 아니었어? 君は 一体何者だ? なぜ 私の名を名乗る? 야, 케이스케다. 나ぜそう 断言でき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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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짜야? 어? 어? 에덴에 로그인시 기억을 改ざんされているのだとすれば 君の肉体が持つ記憶だって当てにはならない。自分が気づいていないだけで、君は君で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んだ。わからなくなってきたようだな。それが何よりの答えだよ。これは特性の電磁の檻だ。精神データが換金され、ログアウトできなくなる。 君が何者なのか
悪事をするまでそこにいてもらおう。私以外の私にこれ以上余計なことをされても困るしね。悪あがきはしないことだ。そこでは一切の通信も遮断され、何もし一生出られなくても現実世界ではエデン症候群として処理されるさ。君に本当に肉体があるのならね。잠깐만誰のこと。あ、ケイスキャラさん、ケイン거구나。お、아니야、ユウや、ユウ。유가내아이디사가지고나로변장한것같은데자세부터유인데何してるって？君に何かあったら助けるよ。エリカに言われてたの。목옆에다손대는게딱유인데だからずっと背中にくっついてたってわけ。너도우리속에있는데요。응？아！本当だ！どうしよう！本当手間がかかるんだから。信できてる？ひょっとしてこれ私の幻覚？なわけないでしょ。何よ、デジモンが見る幻覚って。私とあんただけの通信リンクの存在忘れた？ああ、そっか、私とエリカはエリカの記憶サーバーを経由して回線がつながってるもんね。そういうこと。ケイご自慢のその折も私の記憶サーバーのプロテクトにまでは干渉できなかったみたいだね。また一人で動いた。私がワーム。正直ちょっと待って、今その檻を解析する。 K はエデンのマップを書き換えて檻を生成してるの。一人のハッカーがこんなことまでやってのけるの。デジモンを遠隔操作した件というね。こいつ間違いなくレジェンド級の。ハッ、どうして今まで名前が聞こえてこ。何？前にも言ったでしょ、あれは君を混乱させようとしているだけだよ。納得できないなら証拠を見せてある。ワームもやって。はー、これがエデンにあるエリカの記憶。私を中継してサーバーから引き出して。私たちだからできる。自分の記憶に自信がなくても、自分の記憶が。岸辺が言ったように、私は現実とエデンどっちにいるんだ。でもエデンにいたってか。あの椅子に座どう。ゲーム中毒が자신을잃게만들어。あー、さすがエリカ。当たり前でしょ、普通の人とは処理速度が。ユウ때문에학교자퇴한거였네。どうやってこの檻を破壊し。逃がしたら俺。まずい、見つかっちゃ。ケイに連絡されると厄介だ。아、뭐이런조법들을상대하라그래。아、아、소리해。미친다。해치워라。아깜찍하다아주그냥。어메모리업을주네요。다른오늘진화까지가겠는데。13만더올리면되잖아。そいつ逃がさないで。任せて。えい、ネバネバネット。ダブル気持ち悪い。身動きが取れ
れで、しかもなんだこの匂い、だっかさ。エリカに教わって改造した私の必殺技、その名もネバネバネット回。粘着性の電磁的なものを撒き散ら、記念すべき。それもがじまん。みんな大好き。うわ、俺は納豆が大嫌い。이번에효과가있었던모양이야そこはいい。 K のショー、数ヶ月前に突然現れて、いつの間にかジミケンの副官みたいな。本当に K は失敗したやつにはマジで容赦ねえんだ。本当に何も知らないみたいだね。ワームもやっちゃって。任せて。そいやブヘラ。벌레박치기。エリカ危険。そうじゃなくて、エリカが言いたいのは、君のアバターを持っていたケイこそ、君のアバターを買った本当の犯人かもしれ。あ、오늘내용진짜알차다。これまでケイがいろんなハッカーのもとに、이번화는알차다。지나도많이시켰고。호사카를倒した時、やつの様子がおかしかった。もしかしたら、호사카もケイがアバターを遠隔操作していたのかも。デジモンを遠隔操作してくるような相手だ。やつは。犯人を倒したと君に油断させて、何のためかわからないけど、K は君になり変わろうとしているの。君を消そうとしたのがその証拠だよ。本物がいなくなれば、この絵で気をつけて。やつはだんだん手段を選ばなくなる。な、な。네가있어줘서다행이야。あんたは。그럼가라진화시켜야되나아そうだ掲示板に真田新たからの書き込みがあったよ。メッセージを転送するね。신주쿠로와줘。お兄ちゃんとはこの人なら終わったら帰ってきてね。처리하고오라는거죠。아주나를지수적으로씁니다。잠깐만요세이브죠너무힘들 오늘너무에너지가없어하나는알파몬이갖고갔다하지만그래도딱맞죠시스터거주면은극한노가다세팅한번에진화시키고깔끔하게마무리하죠근데펑션콜을못쓰네해보니까누가총대메고희생해누가희생할래희생할놈이없다성숙기정도는있어야될텐데아성장기못튀면안돼성장기무속성이신분안계시나요크리사림은아유잘오셨습니다여기도크리사림은있죠아아아아아테라몬도되지않을까딱
딱 1300 찍을 때까지만 맞추면 되죠? 아 여기 약하네? 아 너무 약해. 디트로이드 계속 원 써. 패닉 위스프. 와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얼마 주니? 41, 57, 47. 한 번 더. 금방이죠. 크리 같은 거 좀 팍팍 띄워봐. 그렇지, 데미지 업. 3만입니다, 한 번에. 믿는다. 깔끔하게. 아, 너무 약해요. 멘탈 브레이크. 개띵금 없죠? 얼마나 올라가? 51. 두 번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순식간이죠? 개깡패야. 미쳤어, 진짜. 같은 것만 나오네? 아, 왜 그래? 아, 미친놈이야. 왜 그랬어, 황금 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체력. 1400이었나? 몰라. 해보면 알겠지. 아, 미묘합니다. 아, 미묘, 너무 미묘하죠? 어떻게든 갈무리 해주세요. 아, 너무 미묘합니다. 빙글빙글�ingle빙글. 빙글빙글�ingle빙글. 헤븐저 썬더. 훅! 아! 네 번 때리면 잡을 수 있니? 네 번 더 때릴 수 있니? 속도 몇일까요, 얘네? 빠르죠. 뭐야? 어? 아, 너 기술표 진짜 좋다. 속도가 빠르네. 이제 다친 볼일 없을 거다, 너희들도. 이미 다 만들었잖아. 다시는 볼일 없을 것 같다. 해산해.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자 어디 가볼까요? 동양용문 진화 오류우몬. 재능 160이나 됩니다. 지능이 55로 굉장히 낮고요. 아이템 두 개까지 끌 수 있고 메모리 20이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몬 20이 먹는데 22랑 20이 합치하는 거네. 적한 체계에 전기 속성에 강한 방어 건통력. 크리티컬이 발생하기 쉽다. 크리티컬 확률과 뭐 영세 용왕도 한번 볼까? 궁금한데. 이거 호사카 서버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볼까? 영세 용왕도.
엄청 빨라. 자, 이제 진화합시다. 존나 어이없네. 아니 야 앵간히 해. 우정이 부족하다 이 말이. 아 잠깐, 우정의 USB가 우정을 올려주는 USB가 아니었어? 코모바일 생겨 올려주는 거였어? 와 소름. 아 이건 빼자. 문제될라. 아 맞다, CL도 지나갈 수 있구나. 안돼 HP 부족해. 12는 더 올려야 되네. 7번의 전투가 더 필요하다. 아 참 게임 웃긴다. 골 때리는 게임이야. 시간 됐어요 벌써. 아, 금방이죠. 한번 두 번 직사. 난とか なったね. 샤인 레이저. 와, 좋은 거 나왔다. 5점 레이브 빼고. 자, 이거. 세 번. 난とか なったね. 나도 가끔 쏴줘야지. 네 번. 다섯 번. 다섯 번 맞나? 여섯 번. 마지막 마무리. 두두두두두. 다 보자. 100%? 100% 좋아요. 진화시킬 수 있네요. 야, 가라. 오류문을 제물로 진화한다. 변한 게 없어. 어, 날라다니네요 이제. 걸어다녔던 것 같은데. 재능 199. 장비는 하나 들 수 있고. 오, 공격에 특화된 것 같죠. 방어력이 좀 높은 편이네요. 속도도 좀 빠르고. 궁극 전인 왕룡검. 적한체에게 특대 위력의 방어 관통력. 야 좋다. 특대 위력 만화 소모가 50이나 됩니다. 특대 위력 그리고 주는 데미지가 10% 증가한다.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특대 위력 로드나이트 문이랑 같네. 아 기술 33개. 2레벨 기술 다 빼야겠다.
어, 그리고 엑셀 부스터가 생겼다. 그 칼잡이 칼괴물 합체하면서 필드 기술은 두죠. 어디 볼까? 허허, 이렇게 생겼군요.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듀쿠몬 코어바디스 개비스콘 어택. 야, 개비스콘 궁극전인 왕룡검 특대 관통. 데미지가 엄청 낮았던 것 같은데 레벨 때문이겠지? 야, 비교를 좀 해볼까요? 기술만 봐야겠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력과 이제 뭐 방어력, 지력, 민첩, 뭐 지력은 상관없겠지만 뭐 이렇게 10%씩 올라가고요. 뭐 지력도 마방이 올라가긴 하니까. 그리고 강한 위력 방어구 관통에 10% 확률로 직사시키고 필중입니다. 필중인 게 좋네요. 왕룡검은 이제 이 게임에서 몇 없는 특대 위력 방어 관통력. 주는 데미지 10% 상승. 어, 둘 다 되게 좋네요. 능시 비교를 좀 해볼까?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왕룡검은 체력 2070에 공격력 228, 그리고 방어력 200, 마법 200, 스피드 200. 그렇게 안 쓰네. 밸런스는 좋네요. 체력이 2000이고 다 200대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렇게 세진 않네요.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센데. 이거 듀쿠몬이 훨씬 센 것 같다. 그쵸? 방어력이 좀 많이 낮고 마방도 조금 낮은데 체력도 조금 더 높고요. 데미지는 훨씬 높죠. 40이나 더 높고, 40 넘게 높고, 스피드가 더 훨씬 빠르죠. 30 정도 빠르고요. 아, 특대 관통인 게 좋긴 한데, 아, 그래도 저는 듀쿠몬 쪽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번에 강력한 디지몬들 진화시켰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